역대 최저가를 보장하시나요? 아, 그럼요. 이번에도 쿠폰 여러분 어썸블리스 이름으로 쿠폰이 나갈 거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알바트로스 광고가 되게 성공적으로 돼가지고 또 서플라이루트에서 다른 제품을 또 이제 광고를 주셨습니다. 서플라이루트의 이규철 팀장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규철입니다. 네. 네. 또 이렇게 어썸블리스님과 함께 이렇게 맥포스 촬영을 두 번째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지난번에 너무 판매를 잘해주셔갖고 네, 와,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네. 네. 저희 대표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 네네. 다행이다. 역대 최저가를 보장하시나요? 아, 그럼요. 이번에도 쿠폰 여러분 어썸블리스 이름으로 쿠폰이 나갈 거고요. 이번에 이제 할인되는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슈퍼팔콘입니다. 슈퍼팔콘이죠. 슈퍼팔콘은 제 생각에는 좀 데일리로 쓰기에 가장 좋은 가방이 아닌가 맞아요. 싶고 이제 큰 운동용품을 헬스장에 놔두고 다니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이 이제 가볍게 뭐 신발, 의류, 그 다음에 간단한 샤워용품 정도 놓고 다니기에 딱 좋은 가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셨죠. 이거는 데일리 가방이죠. 뭐 굳이 운동뿐만 아니라 네. 그냥 뭐 학교 가시는 대학생들 네. 뭐 학생들도 되게 직장인들도 노트북 수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이 슈퍼팔콘은 이미 너무 인기가 많아서 네. 짭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 비슷한 것들 많죠. 이게 짭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그 인기를 반증하는 거니까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슈퍼팔콘이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가장 이 맥포스 시리즈 중에 제일 이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맥포스스러운 제품이죠. 네. 가장 맥포스스러운 제품이고 색상이 저희가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건 다섯 가지 색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랙 색상 블랙이고 이게 블랙이고 네, 그 다음에 올리브 얘가 올리브고 그 다음에 디지털 포리지 이제 군인들이 좋아하는 색상 아 포리지인데 디지털이 네. 들어갔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얘가 좀 헷갈리겠다. 아, 예. 맞아요. 헷갈릴 수 있어요. 얘가 카키 색상 얘가 카키고 카키 포리지 아 얘는 카키 포리지 네네 아, 포리지 저희가 이제 착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왜냐면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슈퍼팔콘은 딱 진짜 학생들이 매는 백팩 같은 백팩보다 좀 큰 백팩? 그렇죠. 약간, 네, 약간 이런 백팩. 느낌으로 이렇게 딱 이 정도 사이즈가 이제 부담스럽지 않고 이제 지하철 타도 이제 사실 알바트로스는 지하철 타면 좀 그렇죠. 그렇긴 아무튼 이거는 딱 지하철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네, 생각하는 움직이신데 문제 없는 네, 제품이라고 딱 느낌도 좋고 좋은 것 같아요. 요것보다 조금 더 작은 친구가 하나 있죠. 그렇죠. 여기에 팔콘 2라는 제품이 있어요. 네, 이게 팔콘 2죠. 팔콘 2도 이번에 이제 세 가지 색깔로 얘는 약간 여성용 타겟이에요. 여성용 타겟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는 좀 가볍게 메고 다니고 싶어. 더 작게 메고 다니고. 아니면 이게 사이즈가 보면 차이가 좀 있죠. 차이가 좀 있네요. 한 1.5배에서 용량은 두 배까지 차이 나겠네요. 두 배까지는 아닌데 용량이 네. 조금 차이 있는데 네. 딱 봐도 사이즈가 이제 얘는 좀 남성스럽다면 얘는 여성스럽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이 사이즈 그리고 노트북 안 들고 다니고 태블릿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편하죠. 네, 이 사이즈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태블릿을 들고 다녀서 이런 느낌의 가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것도 막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엄청 작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딱 취향에 맞게 그냥 백팩 같은 느낌? 이게 오히려 더 예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쁘죠. 예쁘긴 네. 훨씬 예쁘고 어떻게 보면 디자인적인 묘소로 봤을 때는 이게 더 아기자기하고 예쁜 맛이 있고 슈퍼팔콘은 진짜 약간 상남자의 느낌을 아 그러네 상남자의 느낌을 잡아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진짜 슈퍼 데일리는 이거고 조금 나는 그래도 뭐 많이 넣고 다닌다 하면 슈퍼팔콘 사야 될 것 같고 맞아요. 아 그럼 여러분 이거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절대 여성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남성이 쓰기에도 너무 이쁜 가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이 아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옷 이번에 할인이죠. 맞아요. 이게 이제 어떤 제품이에요? 이건 백패커 후디 자켓이라고 네. 해서 여기 보시면 자켓이에요. 네. 지퍼가 엄청 좋더라고요. 지퍼도 좋고 이제 후드용으로 쓸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여기도 이제 패치를 붙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여기 패치 붙이고 계신데 패치를 지난번에 네. 봐주셨던 패치 잘 붙이고 계신데 네. 이렇게 패치를 붙여서 그런 뭐 군부심을 느끼실 수도 있고 네. 맥포스 부심을 느끼실 네. 수도 있고 편하게 데일리로 네. 입을 수 있는 지금 입고 있는데 좀 더워요. 네 덥죠. 네. 여기는 지금 실내이기 때문에 더운데 네. 딱 오늘 같은 날씨 딱 이제 봄에 입기에 딱 하나 입고 나가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운동 갈 때 이거 되게 자주 입어요. 네네. 왜냐면 지퍼라서 이걸로 이제 땀 좀 날 때까지 운동하다가 딱 벗으면 맞아요. 보온 효과가 네. 있으니까 이 슈퍼팔콘이랑 팔콘2는 좀 제품으로서는 어떤 다른 이제 일반적인 백팩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소재 자체가 그렇죠.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나일론 소재죠. 네. 기본적으로 가방들이 다 나일론을 쓰진 하지만은 네. 저희는 이제 1050 데니어라고 해갖고 네. 방탄 나일론이라고 그렇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발라스틱 라인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제 방탄 소재, 네. 방탄 복에 들어가는 나일론이 여기 들어가 있다. 네. 그래서 쉽게 달지 않고 뭐 진짜 5년, 10년 쓰셔도 뭐 느낌이 뭐 여기가 해지거나 그렇죠. 그런 게 없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내부랑 외부에 다 코팅이 들어가 있어요. 네. 테플론 코팅이라고 해서 이제 코팅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방수가 된다. 그렇죠. 생활 방수가 되는데 문제가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용도를 쓰실 거냐 수납 공간이 많기 때문에 워낙에 네. 뭐 이제 저희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실 때 보실 때 그렇죠. 수납 공간이 잘 묘사가 돼 있어요. 뭐 어떤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맥포스가 더 유명해지지 않았나 그렇죠. 싶고 맥포스는 아시다시피 이 슈퍼팔콘백 같은 경우는 미군 부대에서 사용하던 부대예요. 좀 전에 네. 아무튼 이제 그 표준 규격을 맞춰 나오고 네. 표준 규격보다 오버스펙돼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유명해진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다른 유사 제품들보다 그렇죠. 훨씬 더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역대급 할인이기 때문에 정말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그 어떤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지금 아니면 아마 후회하실 겁니다. 프로모션은 충분히 해드릴 거고 이 프로모션은 이제 밑에 하단에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제가 더 설명란에 제가 자세히 기재해 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네. 이게 1년 내내 돌아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정말 한정 기간 동안 특별한 혜택을 드리는 거라서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그래서 네, 여러분 이제 다음 보여드릴 상품은 어떤 제품이죠? 다이아드백. 다이아드백. 왜 다이아드백? 이게 재밌는데요. 네. 다이아드 5 영화 보시면은 네. 이 백이 나와요. 아. 브루스 윌리스가 네. 이따가 이제 무기를 잔뜩 싣고 아... 들고 다니는 백으로 나오는데 다이아드 네. 5 보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 이거 봤다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야, 영화에 나왔던 가방이 네, 영화에 또 메리트가 있죠. 그렇죠. 그냥 가방이 아니라 영화에 나온 거. 다이아드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예요. 예를 들어서. 네. 제일 작은 가방은 이제 헬스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은 가방이십니다. 아, 딱 그냥 저희들이 생각하는 짐백. 짐백이죠. 짐백의 사이즈네요. 네. XL 사이즈. 네. XL 사이즈. 그다음에 트리플 XL 해갖고 와, 더블 XL. 진짜 크다 얘는. 얘는 이제 진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진짜 사람 들어가겠다. 거의 이게 98리터 용량이 들어가는데 와. 거의 100리터라고 보시면 돼요. 100리터면 진짜 거의 100리터라고. 쓰레기 봉투 중에서 제일 큰 게 100리터인데. 거의 그 정도 용량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와, 이제 이 가방을 소개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네. 아까 보셨던 슈퍼팔콘이나 팔콘2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20만원대가 넘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20만원대니까 얘는 이제 20만원 미만의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프로모션에 들어가면은 라지 사이즈랑 네. 그 다음에 X라지 사이즈는 10만원대 미만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정도 10만원대? 네, 10만원대 정도로 들어갈 거예요. 10만원대 초반 아니에요? 네. 10만원대 언저리에서? 네, 언저리로 들어갈 거라서 와 진짜 그럼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계신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고 그 다음에 뭐 나는 이미 슈퍼팔콘 그렇죠. 맥포스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다 하면은 네. 하나 더 이제 운동용으로 따로 쓰실 수 있는. 나는 이민을 생각하고 있다. 아, 네, 아, 그럼 저희가 이제 프로모션을 처음 하는 아이템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네. 슈퍼팔콘, 슈퍼팔콘 하나 하고 팔콘 2, 다이아드, 사이즈, 엑스라지, 더블 엑스라지, 네, 그다음에 하고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백패커 후디 자켓 네, 이렇게 해서 네, 총 네 가지 제품이죠. 네 가지 라인업. 네 가지 라인업. 그 안에서도 이제 색상별로 때문에 네 준비했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은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광고를 주신 서플라이로드님께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네. 그리고 이런 광고를 받을 수 있게끔 항상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는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네. 정말 기회입니다. 꼭 네. 사십시오. 이번 기회에 한 달간 프로모션 들어가니까요. 네, 한 달 동안 네. 정말 놓치지 마시고 보시고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